여보세요? 저희 쪽에 홈페이지로 예약 신청 해주셔서 잡아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이름 아니지요? 이름은 맞아요. 번호 맞으세요? 예, 제 번호 맞아요. 이게 뭐 하는 데예요? 저희 피부과요. 관리가 받고 싶다 예약을 주셨는데 예, 취소해주세요. 예. 혹시 언제 글이 올라온 거죠? 방금 남겨주신 거 아닌가요? 방금 남길 수도 없는데. 하루에 무려 100통씩 가까이 원치 않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남자. 그에게 매일 모르는 번호로 수도 없이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그 남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폐차장, 정신과, 흥신소, 피부과, 법무법인, 이삿짐센터, 경호업체.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남자가 번호를 바꿔도 낯선 전화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들은 하나같이 남자가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남자는 결코 전화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영업 매니저인 남자는 일 때문에 연락처를 개인 블로그에 남긴 적이 있었고 누군가 그 배너로 남자의 바뀐 연락처를 알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악몽 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남자의 지인의 번호도 마찬가지로 유출이 되어 하루에 수십 통씩 남자가 그런 것처럼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번호를 뿌린 사람의 목적은 남자의 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남자의 지인으로 하여금 남자를 회사에서 자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남자를 찾는 연락들이 수십 통씩 쉬지 않고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남자를 괴롭히는 그림자는 좋은 일을 하는 자선 후원 단체에서 만난 대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기만 하던 대표와의 인연은 남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악연으로 변했습니다. 남자가 회사를 그만두자 대표는 남자에게 그동안 받은 자신이 줬던 커미션 수당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중간에 탈퇴한 후원자의 후원금까지 남자더러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단체에 일을 해주고 도리어 201만 원을 대표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몽은 그때부터 심해졌습니다. 대표는 남자에게 탈퇴한 후원자들이 늘었다면서 남자에게 또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가 이번에 요구한 돈은 97만 원. 남자는 퇴사를 했음에도 대표의 돈줄이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퇴사를 했는데 돈 요구가 부담이 된다. 그동안 돈을 보낸 것도 대표님이랑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게 싫어서였다라고 더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욕과 함께 1원씩 연이어서 오기 시작했고 대표는 남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대표는 왜 남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일을 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일을 시킨 사람이 돈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 일은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테이커에게는 기버만이 돈을 얻어낼 수 있는 손쉬운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장 경제에서는 매처와 매처끼리 동등하게 붙어서 경쟁을 하고 일한 대가대로 돈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원리죠. 그러나 테이커, 다른 말로 무능한 나르시스트의 경우는 이런 경쟁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근사한 것처럼 혹은 유능한 것처럼 꾸미는 나르시스트의 목적은 일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 성공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면서 자신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착한 기버를 찾는 것입니다. 그 기버는 돈이 많고
아량이 넘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기부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르시스트에게 속아 사기당하듯이 빼앗기는 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기부가 악한 테이커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이렇듯 테이커는 선한 기버에게 의존하고 기생하는데 그 기버가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극도의 분노를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이 테이커가 매우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작정 베풀던 호의를 베풀던 기버가 곁을 떠났다고 해서 기버를 괴롭히거나 분노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기 때문에 기버 없이는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테이커는 이기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다른 테이커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고 정당한 거래로 매치업하는 것에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선량한 기버를 착취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버가 자신에게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을 때 테이커는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느냐? 테이커 자신이 이미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테이커는 이기심이 있는 자신과 같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싸울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착한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 하는 것이죠.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과는 상대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과는 상대할 자신이 없는 테이커라서 더욱 이기심이 적은 기버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적은 사람은 세상에 드물고 다시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좀처럼 해주지 않을 걸 해주고 이득도 많이 챙겨주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을 공짜로 얻어낼 수 있는 건 바로 이 이기심이 적은 기버에게서 얻어낼 수 있단 걸 이기적인 테이커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거래를 하기에는 인간관계를 하기에는 사소한 것도 내주고 싶지 않은 그 이기심 때문에 그 독한 이기심 때문에 테이커는 선량한 기버마저도 잃게 되고 그러면 잔인하게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이커들은 기버가 아닌 일반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식으로 이윤을 내고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테이커는 기버를 바짝 쥐고서 놓아줄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테이커는 싸울 자신이 없어서 싸울 줄 모르는 싸우지 않으려는 기버를 잡고 어떻게든 기버를 착취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테이커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 사실 이런 테이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기버가 되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상대가 테이커인 걸 알고도 기버를 자처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상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매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테이커인 경우라면 당신은 속은 겁니다. 그리고 속았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되도록 빨리 그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테이커의 얼굴로 대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기버의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똑같이 테이커의 얼굴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테이커의 얼굴을 했을 때 당신은 매처의 얼굴로 맞서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최대한 빨리 상대가 테이커라는 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가장 좋은 출발점은 처음 근로 계약서의 이상한 점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거나 수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이후 대표가 무리하게 돈 요구를 한 처음 시점,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점,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그 시점부터 테이커에 맞서는 매처의 얼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당신의 마음이 선량한 기버와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테이커에게는 당신의 기버로서의 얼굴을 되도록 오래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테이커에게는 매처의 얼굴로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일이자 또한 테이커에 의해 희생될 또 다른 무고한 기버를 희생시키지 않을 진정한 선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테이커가 나타났을 땐 그때부터 매처의 얼굴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성난 얼굴을 한 테이커에겐 매처의 얼굴로 맞서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